예.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 203쪽을 한번 보세요. 203쪽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형자선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강가상각 부분하고 그리고 수선비 부분하고 치동가 부분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조금 추가할 거, 또 보충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유형자산의 정의다. 유형자산이라는 건 형태 있는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특징도 마찬가지죠. 그 판매 목적이 아니고 영업활동 사용할 목적이다. 그죠? 또,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우리가 장기 사용하죠. 단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뭐, 그죠? 토지라든지, 차량 운반구, 다 뭐, 1년 이상 다 사용하는 겁니다.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또 실체, 그죠? 형체를 가지고 있죠.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죠? 화폐성 자산. 우리가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 뭐냐 하면은, 화폐성이라는 거는, 그죠? 확정되어 있다. 확정. 확정되어 있는 거. 이건 확정이 안돼 있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성 하는 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아, 요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이거는 금액이 확정 안 돼야 되죠. 그죠? 미확정. 금액이, 그 변동이 되는 거죠. 결국은 변동. 이런 게 비화폐성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부 하나 보세요. 현외주 외상권에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에서 화폐성과 비화폐성 구분해 볼까요? 현금은 당연히 화폐성이잖아, 그죠? 은행 예금, 예금도 우리가 예금, 만약 은행에 예금을 갖다 천만 했다. 그대로 천만 살아 있잖아. 이자가 붙는 거지, 그죠? 물가가 만약에 내려간다 해서 예금, 원금이 깎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주식은 이거는 금액이 변동되죠. 그죠? 아시죠? 그죠? 주식 투자하면 뭐 주식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합니다. 그죠? 비과했습니다. 외상값이 변합니까?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100만 원씩 팔았는데 물가가 올라갔다고 돈더 주세요 할수 없잖아. 그죠? 이것도 딱 정해져 있잖아. 상품 시장 가 보세요. 시장에 뭐 시장에 가보면 뭐 생선값이라든지 그죠? 채소값이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죠. 그럼 이제 변동되잖아, 그죠? 건물값 당연히 아파트값 변동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폐성과 비화폐성 구분 간단하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근데 기억하세요. 이게 자주 안 나옵니다. 자주 안 나오는데 그것도 화폐성 확정돼 있는 거. 이러면은 다음 자산 중에서 화폐성 자산인 거뭐 아닌 거 이렇게 시험에 객관식 나오죠. 예. 비금융 자산,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아시겠죠, 그죠? 또 반복 한번 할까요? 금융 자산과 비금융 자산이다. 금융 자산과 비금융 자산. 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금융 자산과 비금융 자산 딱 차이 좀 간단하잖아, 그죠? 현금 받을 권리. 현금이 아닌 걸 받을 권리가 비금융 자산이다. 이건 현금 받을 권리. 현금 받을 권리, 현금으로 받을 권리, 현금 외에 받을 권리다. 현금 당연히 이것도 그죠. 은행 예금도 금융성이잖아. 돈 받을 권리 있잖아,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 팔면 현금 되죠, 그죠. 외상값도 현금 받아야 되잖아. 이건 아예 안 팔았잖아, 그죠. 받을 권리가 아니죠. 이거는 비금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좋습니다. 선거금. 계약금 좋다. 계약금은 우리가 돈 받을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물건 받을 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죠. 또,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선거 비용. 이것도 집세를 미리 줬는데 집을 사용할 권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죠.
아시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운자산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화폐성과 비화폐성 자산. 이해하시겠죠? 다음, 아래. 그 종류가 나온다. 그죠? 예, 토지 건물, 뭐,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자산. 아, 이런 게 이제, 아, 유형에서 종류구나. 상각 여부에 따라서 대부분 다 상각, 강가상각 가치가 감소되는데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 꼭 할 때가 있죠. 그죠? 토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내가 빌렸다가, 형질 변경을 해서 내 사용하다가 토지를, 그죠? 그럼 만약에 5년 내에 다시 이제 계약기간 5년이라면 5년에 돌려줘야 되잖아. 그죠? 원상 복구해야 되죠. 그 원상 복구 비용, 비용만큼을 그 비용 떨어줘야 됩니다. 감가상각. 그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라든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 안 합니다. 다음, 인식 기준이라 그랬죠. 그죠? 자산으로부터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효익, 측정. 자, 항상 우리가 자산의 인식 기준이다 하면은 자산은, 자산이 뭐죠? 돈 되는 게잖아. 그죠? 효익이 있어야 된다. 효익. 효익. 자산 효익이에요, 효익.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그죠?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효익과 측정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측정 가능하다. 자산이라고는 돈, 돈. 효익은 돈, 돈. 또 측정 가능해야 우리가 장부에 얼마 기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회계처리의 문제,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취득 원가다. 그죠? 취득 원가. 예. 구입가에다가, 지 관련 원가에다가, 복구 원가에다가, 차입 원가 더하고, 그 다음 구입가액에다가 관세 및 환급분의 취득하는 세금인데 그거 빼는 걸 보세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뺀다 하는 걸 아시고 취득과 관련된 원가 있죠. 그죠? 이런 거는 포함한다. 그죠? 모든 자산은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에다가 취득 시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죠. 그죠? 이 비용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가에다가 취득 시점에 대한 비용은 다 포함하는 걸 원칙이다. 그 비용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들어간 게 비용이 있죠. 요 비용들이 그 열거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구입가액이라든가 직접 관련 원가라든가 복구 원가라든가 차입 원가. 요 네 가지가 나오네. 그죠? 비용 예를 들어 놨죠. 요런 거. 구입 시에 또 직관리 원가로서 네모에 나오죠. 여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송 및 직관리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간을 가지고 발생하는 원가, 시운점이 말하죠. 그런데 이때 시운전 할 때 물건이 만약 생산된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은 수익이 생길 수 있잖아. 팔면은 이익이 생기니까. 그죠? 그 부분은 비용에서 빼야 되겠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또 복구 원가, 또 차입 원가. 그죠? 네, 이런 거는 모두 다 원가에 포함한다. 그건 뒤에 보세요. 5번 보세요.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죠. 요 비용은 원가에 포함 안 한다. 그죠? 요 비용. 요 비용이 어떤 거 있느냐? 그거 보시면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관리 및 기타 원가 나오죠. 그죠? 새로운 관리. 그죠? 아. 앞에 새로운 뭐 나오고 관리 기타 이렇게 나오네. 그죠?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럼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요걸 딱 섞어 놓고 다음 중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다음에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를 열거했는데 잘못된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걸 섞어 버리죠. 그래서 찾을 때는 요걸 찾으세요. 새로운 나오잖아.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1번, 2번, 3번 보면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할 때 창업 비용이겠죠. 그죠? 뭐
하나 새로 만드는데,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거는 뭐 판촉비 같은 거죠. 새로운 지위에서 이것도 완전 판촉비, 그죠? 관리, 기타, 원가.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읽어보세요.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로서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질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접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다. 이런 거.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라. 비용 처리해라 이 말이죠. 비용. 이거는 비용 처리해라. 이거는 요 비용은 여기에 포함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산 처리하고. 요거는 말하면 자산 처리하는 거, 요거는 비용 처리해라. 결국 요거는 자산 처리하니까 자본도 지출이고, 요거는 비용 처리하니까 수익 지출이다. 그죠? 아시겠죠? 요 구분하시죠. 새로운 관리 기타. 아셨죠? 요런 말 나오면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요런 구분하셔서 객관식 문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3번. 취득 원가의 결정이 나오죠. 그죠? 뭐 토지에서, 토지, 그거는 별거 없고, 아래 내려가서 뭐 다른 말 거기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그 관계되는 게 보니까, 예. 니연을 한번, 니연. 예, 니연에 보시면은, 건물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다. 그죠? 바로 이거죠. 그죠? 건물을 내가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이런 땅을 하나 샀다. 요거 철거하는 경우에, 그럼 요 샀다가 건물과 토지를 샀다. 요거 철거해버려서 남은 뭐 남죠? 토지 남잖아. 요 관련 비용은 모두 토지원과 처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기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부지로 10만을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 그랬습니다. 그 건물에, 요런 토지를 공장, 요 건물에, 요 위에 건물이 있었죠. 요 건물을 철거하고 완공했다. 그죠? 이때 토지와 건물의 원가 얼마고 무엇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원가가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자, 그거 보시니까 지금 10만 원 주고 토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보니까 구건물 철거비 그랬죠. 요거는 토지, 건축 설계비는 건물, 토지구의 계약 및 소유 조사 비용 요것도 토지, 건설 원가는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구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그죠? 토지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 얼마? 11만 원이죠. 얼마? 47만 5천 원이죠. 이렇게. 아셨죠? 예. 다음에 건물, 그리고 구조물. 구조물을 울타리 생각하시면 돼요. 울타리. 또는 이제 별개 건축물 있죠. 그죠? 뭐, 옥외 주차장, 이런 거. 예. 그리고 기계장치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번에 가면은, 뭐, 취득 방법. 예, 이거는 뭐, 별,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냥 할인 취득이다. 100원짜리 90원 주고 샀다. 그럼 90원 취득 원가죠. 그죠? 예. 매입 할인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2 슬러시 10 N 30. 요 말 뜻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게 뭐냐면은, 자,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 2% 깎아 줄게, 할인해 줄게 이 말이잖아. 다시,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하면 2%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게 무슨 할인? 매입 할인. 할인 그랬죠. 팔았을 때는 매출 할인합니다. 할인. 그죠? 다음에 거기 나오는 기본 예제 한번 볼까요? 우리 기본 예제는 이런 나와 있습니다. 기본 예제 보니까 2 슬러시 30 N 90 나와네. 그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물건이 도착하면은 90일 내에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30일 내에 미리 결제해 주면은 2% 깎아 줄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2% 깎아 준다 하는 말이죠.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가면 장기 후불이 나옵니다. 장기 후불 나오잖아. 장기
1년 이상 나중에 돈 주겠다 이거 장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기가 나왔다.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잡아. 우리가 간단히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기계를 팔았습니다. 기계를 팔았는데 100만 원 받기로 하고 팔았다. 그런데 그 대금은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100만 원 장부에다 적으면 안 되죠. 그걸 오늘 받으면 얼마냐? 현재 가치로 적어야 된다. 알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했죠? 현가 계수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냥 항상 우리 회계에서 장기가 나오면 항상 뭐를 표시한다? 현재 가치. 아시겠죠? 다음에 예, 209조에 보면 일괄 구입 나오죠, 그죠? 아까 우리 했습니다. 일괄 취득, 일괄 구입이고 넘겨보세요. 뭐 저가 구입, 고가 구입 이런 거는 그냥 참고를 한번 보세요. 예. 7번에 보면은 정려나 무상이 나오죠. 공짜 정려받은 거 그 취득 얼마? 100만 원짜리 정려받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짜리라면 그 공정가치 그때 가장 시가로 장부에서 기장하자. 그게 취득원가입니다. 시가로. 예. 8번에 보시면은 211쪽입니다. 8번에 보시면은 예, 주식을 발행했다. 그죠? 현물출자로 취득했다. 현물출자, 현금출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이는 법인에 현금 1억을 투자했습니다. 현금 투자, 현금 출자했잖아, 그죠? 현금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1억을 출자했다. 현물 출자를 하죠. 현물. 현금이 아닌 거. 그럼 뭐 대가를 받아야 되죠. 이걸 물어봤죠. 주식. 받아야죠. 그렇죠? 토지를 출자했다. 현물 출자입니다. 현금 출자가 아니고. 그러면 그 대가를 물어봤는다. 주식 받겠죠. 요 주식의 가치를 뭐라 할 거냐. 오늘 시가로 해라. 이거. 현재 시가. 알겠죠? 공정가치. 우리 항상 요 말 기억하세요. 공정가치. 공정가액 같은 말입니다. 예. 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시가. 공정가치, 공정가액 나오면 시가다 보시고 211쪽에 아래 보면 교환 나왔네. 그죠? 교환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어. 아, 교환. 그죠? 교환했죠. 그죠? 교환. 그 넘겨 볼까요? 212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는 경우다. 그 중요한 말은 뭐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하는 거, 그죠? 상업적 실질은 손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다 하면 뭐라 한다? 내 거 장부. 있다 하면 뭐라 하고?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 없으면 네 거 시가. 알았죠? 다시. 없다 하면 뭐? 내 거 장부. 있다 하면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 안 주어지거들랑 네 거 시가. 그리고 니언에도 보면 30 결여되어 있다. 결여는 없다는 말이잖아. 그죠?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없는 경우다. 아셨죠? 예. 다음 213쪽에 가시면 10번이 나옵니다. 정부 보조금이 나왔네요. 그죠? 예.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뭐 건물 하나 지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어떤 그 그죠? 무슨 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있죠. 그죠? 노인 요양 복지 시설 이런 거. 그죠? 뭐 유치원 이런 거는 정확한 금액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 유치원을 한다 하면은 내 땅만 있으면은 건물 지을 돈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정부 보조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하나 샀는데, 건물을 뭐 100원, 100억 좋고, 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막 60원 받았다. 내 돈 얼마 들어갔죠? 40원 들어갔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건물 100원 주고 샀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 60만 받았다. 차변제 1회 표시하는 1회 표시 똑같잖아, 그죠? 장부상 기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평가계정법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이연수입법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주로 이걸 뭘 많이 씁니다. 이거 알겠죠? 이걸 많이 쓰니까 이건 이제 평가계정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가치를 평가했잖아, 그죠? 이렇게 요게 보기 낫잖아, 그죠? 이게 막 헷갈리 있으면 같은 라인에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이거는 여기 밑에나 위에 있으면 찾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요거 우리가 평가계정을 합니다. 그죠? 자, 이때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원가 얼마죠? 100원 주고 샀는데 저 보조금 60원 받아가지고 내 돈 40원 들어갔잖아. 그죠?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취득원가를 물어보느냐. 정보전 나왔을 때 요걸 취득원가 보세요. 요걸 취득원가로 보자. 간주. 그래서 그 문제에서 증보조금 나오거든라. 요거는 뺀 차액. 차액을 취득원가로 간주한다. 간주. 알겠죠? 여기에 나오 요 빼라. 빼버리라. 뺀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자. 만약에 건물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취득하면서 정보조금 1천만 원 받았다 하거든 정보조금 빼버리면 얼마 주고 샀다? 4천만 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한 번 더 내가 기계를 하나 샀는데 기계에 100만 원을 주고 취득하면서 정보조금 만약에 30만 원 받았다 하거든 그 30만 원 빼버리라. 빼면 취득원가 얼마? 기계 얼마 주고 샀다? 70만 원 주고 샀다. 기계 70만 원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에서 해버리면 감가상각비 나오잖아, 그죠? 바로 빼버리면 돼요. 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기타 장기 나오면 뭐라 하고 현재 가치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아래 보세요. 기업 이연수입 하는 말 나오죠, 그죠? 아, 요래 표시하는 게 무슨 법이다? 이연수입법이고. 요래 표시하는 게 무슨 법? 거기 보니까 평가계정법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험에는 주로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이따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방법이다. 아시겠죠? 예. 아, 뒤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번. 그 215쪽을 한번 보세요. 국공채 매입을 수하는 유형상의 취득원가다. 이거는 막 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아파트 하나 산다, 그죠? 아파트를 1억짜리 사는데 이때 100만 원짜리 채권, 국민주택 채권 하나 샀다 이겁니다. 채권. 요거 만기는 5년짜리다. 5년 만기다. 근데 우리가 보통 채권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안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사면서 그냥 미리 팔아 버립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팔았다. 오늘 요걸 파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요걸 팔았습니다. 그죠? 60원 받았다. 차액 생겼죠. 40원.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채권을 팔고 내가 차 손실이 생겼다 봅니다. 매각 차손. 이거는 5년 후에 받을 돈 100원인데 오늘 가치가 얼마죠? 60원이잖아, 그죠? 요걸 차익이 얼마? 40원이죠. 요걸 우리는 채권 매각 차손이라 하는데, 요 매각 차손은 이자잖아, 이자, 그죠? 요거는 원가에 포함해라, 이겁니다. 요 차손은 원가에 포함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곧 말입니다. 영야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알겠죠, 그죠?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요 차액을, 당해 자산에 포함한다 했잖아,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복구 원가. 아, 복구 비용. 이거 원가에 포함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 했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217쪽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어느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걸 다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쉽잖아, 그죠? 그래서 회계 원리는 예습은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가지 마시고 해만 힘만 됩니다. 힘만 드시고 그냥 공부는 복습만 열심히 하세요. 복습만 알겠죠? 반복,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걸 갖다가 오늘 또 반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그 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또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저 학습 자료실에다가 문제를 한 여러 문제 올려놨습니다. 예. 그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 그게 이제 그 앞부분이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보면 해설은 없습니다. 정답만 체크해놨습니다. 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미 과금이 이제 우리 했는 거잖아요. 첫 앞부분이니까 앞부분 했던 거니까 그 문제를 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걸 매주 앞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매주 한 10문제. 뭐 지금 일단은 시작 10문제인데 또 봐가면서 한 20문제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아무튼 하여튼 일단 그건 이제 지난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겁니다. 앞부분이 자산 부분이니까 뭐 앞으로 오면 이제 순환 과정 문제도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현금 및뭐 현금하고 예금 부분 있죠. 문제도 나올 거고 또 외상 부분도 문제 올라갈 거고 주식 부분이라든가 상품 또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문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복습 차원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217쪽에, 예. 그 보면, 취득 또는 완성 지출 나오죠. 이 부분은 이거잖아, 그죠? 수선비. 자본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오늘 아까 공부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219쪽. 219쪽입니다. 그죠?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 감가상각.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가치감소분인데, 우리 하나. 감가상각. 가치감소. 감가상각의 의이다. 또는 감가상각의 본질이다. 또는 감가상각 목적이다. 막 이렇게. 뭐, 성격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나오면 딱 하나. 감가상각은 나오거든 원가 배분이다. 요거 딱 기억하세요. 원가 배분 과정이다. 이렇게. 특이요. 원가 배분이다. 뭐냐 하면은 내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 100원 샀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5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5년간. 그러면은 5년 되면 이게 제로다 했을 때 1년에 우리는 얼마씩 그렇죠. 20원씩 상각하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 과정이 뭐죠? 감가상각 과정이 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취득 원가죠. 이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5년이라는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으로 떨어나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 배분한다. 이거죠. 그죠? 내용에서 동안 기간 배분 하잖아. 그죠? 결국 나눠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줄여서 취득원가를 배분한다. 원가 배분이다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표현을.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원가 배분이다. 알았죠? 요말딱 하나 기억하세요. 원가 배분설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원가 배분이다. 말해 보시면은 강사님 본질 하거든. 본질 하면은 원가 배분. 그죠? 그 감가의 원인 넘겨볼까요? 많습니다. 그죠? 가치 감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사용, 시간의 경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 진부하 있죠. 구식화. 구식화 하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옛날에 왜 우리 막 삐삐 나오잖아요. 삐삐 나오다가 또 저는 옛날에 보면 그 삐삐 나올 때이 이제 이래 우리 허리에 이제 예 그죠? 허리띠에 차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폼나그좀 폼이 났죠 그때 삐삐 차고 다니면 삐삐 하면 딱 보면 이제 전화번호 나오면은 전화 어디 가서 전화하고 이렇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이제 휴대폰이 지금처럼 적은 게 아니고
아주 컸죠. 무전기처럼 이만한 큰 건데, 그런 게 하나에 보통 그 당시에 뭐 250만 원 살만 했으니까, 그건 달고 다닐만한 굉장히 뭐좀 이래 좀 있어 보이고, 삐삐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훨씬 차고 다니고, 삐삐 요만한 요만했죠. 요만한데 차고 다녔는데, 우리는 그때 막 개목걸이 그랬습니다. 뭐 어디 가더라도 뭐 소리 들으면 바로 또 연락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뭐 거의 점점 발전하면서 시티폰 하는 게 생겼어요. 시티폰. 그 시티폰은 이제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가서 전화는 다 돼요. 그 시티폰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뭐 발달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구식화 되니까, 구식화, 진부화 된다. 또 부정응, 그죠? 이런 거고. 이제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과거에 왜뭐016뭐 이런 게 있었잖아. 018뭐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지고 전부 010으로 통화된다 그러죠, 그죠? 부정응 있는 거고. 감가 상각의 기장 방법이 크게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감가상각비하고 뒤에 뭐 기계라든가 건물 해보니 이걸 직접 빼는 거죠. 직접법이라 하는 거고, 감가 누계에 의뢰하는 걸 이제 간접법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은 장부에다가 이런 장부 있잖아. 장부 있으면은 건물 100원 주고 샀다, 그죠? 20원 가서 이 20원 빼버리죠. 그 다음에 20원 빼면 80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지나면 20원 빼버립니다. 그죠? 60원. 장부가 만약 장부가 그 예를 들어서 1년이 갈 때마다 이거 100원짜리 전부 감소되겠죠. 그죠? 뭐좀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면 이해 됩니다. 이 장부가 이렇게 만약에 연도가 이래 있잖아. 그죠? 이게 X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면은, 이제 건물이 만약 100원이다, 그죠? 100원인데, 1년이 지나면 이 건물 값은 이제 80원 되겠죠, 그죠? 건물은 또 60원 될 겁니다. 이래가 4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직접법이고. 간접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건물 100원 그대로 두죠? 100원이고, 이게 와서 이제 건물 100원인데, 여기다가 강가 누계 20원 해서 80원 요래 적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와서는 건물 100원인데 강가 누계 40원 해서 60원 요런 식으로. 그럼 우리 장부의 표시는 요렇게 표시되는 게 직접법 표시 방법이고 요렇게 표시되는 것이 간접법이죠. 어느 게더 우리 정보 이용자 우리가 보기에 더 알기 쉽겠습니까? 이게 알기 쉽죠, 그죠? 이래 버리면 얼마 주고 산지 알수 없잖아, 그죠? 그 작성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모르잖아, 그죠? 이거는 알수 있죠. 100원 주고 샀는데 가치 감소가 40원 돼서 지금 장부상 60원이구나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래 하지 마라 이거죠. 이래 하는 걸 뭐라 한다? 직접법. 직접법 분계는 감가상각비 대변에 건물 해버리죠. 그 간접분계는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분계의 원칙은 간접법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두 가지 있잖아, 그죠? 우리 법에서 우리 국제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간접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간접법, 즉 감가상각 누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래 아시면 되고, 예. 감가상각비의 처리가 있죠, 그죠? 처리, 비용 처리가 원칙입니다. 비용 처리가 원칙인데, 예를 들어 우리 기계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했다. 그러면 이 제조용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사용의 방법에 따라서, 예. 물건 제조와 관련될 때는 제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감가상각 요소가 보면은 취득 원가, 내용 연수, 잔존 가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취득 원가, 내용 연수, 잔존 가치,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